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옵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더 올류 투싼의 풀 옵션의 인스프레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에 꼭 필요한 옵션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만 꼽겠습니다. SUV의 특징, 사륜 구동을 반드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의 스마트 센서를 장착하시고 마지막으로 플래티넘과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시면 운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차가 엔진은 가동되지만 정차하게 해줍니다. 다만 출발하게 될 때는 엑셀을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 홀드 기능은 주차 시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눈길, 빗길, 백미러가 잘 보이지 않는 안개 낀 길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과 핸드 스마트 센터 그리고 플래티넘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보여주는 바로 LCD 디스플레이 플레이트 창을 맵 대신에 내비게이션 맵 대신에 바로 지금같이 후측방 뷰 서라운드 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맵은 조금 이따가 보고 바로 주변에 있는 차들의 동태와 나의 내 차의 위치를 파악하는 이 뷰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도 도로를 모르는 도로에서 내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지도를 알아야 도로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쓰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시면 운전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있을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크루저 대신에 중앙 차선만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중앙 차선 잡아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운전 중에 중앙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선택할 때 약간 신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 기능입니다. 오늘은 사실 크루즈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루즈 기능은 말 그대로 완전히 자율주행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크루즈 기능을 선택했다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됐어요. 저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게 됐을 때 크루즈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으라는 그런 메시지 듭니다. 다시 크루즈 기능이 선택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앞에 보시면은 굼벵이처럼 구불구불
기억하는 저것이 있습니다. 저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저것이 세 개, 두 개 하나 있는데 보통 2m 이상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한 구간당. 그래서 앞차와의 거리를 많이 두고 싶다 그러면 세 개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개,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크루즈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크루즈 기능은 바로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에 관여하지 못하고 크루즈 기능 바로 자동차가 모든 운전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능이 그 설정값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좌우 측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통제까지 이 차가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손을 벗어난 운전 시스템 자율주행 크루즈 기능입니다. 그것도 브레이크 한번 잘못 밟으면 그냥 기능이 해제되니 참고하셔서 꼭 숙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주행을 하시지 않고 맵 대신에 바로 후측방 뷰와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실 때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뷰와 서라운드 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플레이트 창이 있죠. 그래서 저 중에 한 번씩 선택을 해서 운전 중에 나의 차의 위치, 나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시는 것이 운전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 중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도 운전 중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좌우 카메라 뿐만 아니라 후방 카메라가 이 모든 기능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크루즈 기능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모든 기능에서 차가 사람을 운전자를 통제 아닌 다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크루즈 기능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속도 제한이 원래 있는데 저거는 현재 속도로 바로 변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가까운 것보다는 중간 지점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4m 정도 들은 지점에서 물론 도심 주행에서 3-4m면은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떨어져서 운전하는 것이 도움을 줍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크루즈 기능이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제 스티어링 휠을 잡을 필요가 없이 다른 것을 하시면서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편리한 기능, 스마트 기능, 크루즈 기능이 운전자의 운전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사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요. 브레이크 밟아버리면은 저 크루즈 기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기능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는 선택하기 나름이지만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에게 알고 계시면은 편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옵션을 선택해서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상의 옵션을 선택해서 최고의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경제성을 따져서 했을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 옵션,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선루프도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능입니다.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할 때도 이렇게 서라운드 후측방 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편에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운전 모드 4가지, 에코, 스마트, 노멀, 그리고 스포츠 4가지 기능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